허위에 쓰러진 한 학생이 간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학생에게 교사들이 물을 뿌리고 연신 부채질을 해줍니다. 이 마을에서만 최소 6명의 학생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예, 일렉트로라이트 인밸런스 होरा उसके चलते ये लोग बच्चे को बेहोशी का चक्कर आना उल्टी होना ये सब लक्षण दिखाई दे रहा.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를 기록한 인도 라자스탄 주에선 일용직 노동자 12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도 뉴델리의 한 관측소는 사상 처음으로 수온주가 52도를 넘어 기상청이 센서 이상을 조사할 정도입니다. 인도 전역 37개 도시의 최고 기온이 45도를 넘기면서 전기 수요는 최고치에 달했고 물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웃한 파키스탄도 신드주의 최고 기온이 섭씨 51도까지 오르는 등 살인적인 더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너무 ज्यादा है जी. 네, 라이트 भी नहीं आ रही कार. 네, फैमिली बच्चों ले गए थे आगे नहर पे. 남아시아는 간혹 여름철 기온이 50도까지 오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정도가 강해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added an average of 26 days of extreme heat. So we have nowadays a lot more extreme heat than we used to. 인도 당국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건강 비상 경보령을 내렸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난기류 역시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때문인데 자, 다가올 올 여름도 지금 심상치 않다고 그럽니다. 먼저 동남아 아시아 지역엔 벌써 살인적인 폭염이 찾아왔는데요. 내용도 보고 가겠습니다. ก็ไม่มีที่จะมาเพื่อจะทำการเกษตร ในพื้นที่บ้านเราเนี่ยรู้สึกว่าก็ล่าช้าลงไปอีก. गर्मी मारे इतने परेशान है इधर काम भी नहीं है मार्केट में पब्लिक नहीं आ रहा है बिल्कुल भी खाली पड़ा है. 네, 뭐 동남아 상황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여름도 지금 만만치 않을 거라는 예보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저 리포트 지역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네. 인도랑 태국 쪽, 동남아시아 지역이 4월 달부터 굉장히 강한 폭염에 찾아온 지역들이거든요. 네. 정확히 이 지역보다는 이 지역 주변 바다들이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여름에는 사실 좀 안 좋은 징조입니다. 더 강한 폭염과 폭우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 올 여름 더 덥고 습할 거다. 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일단 벌써 좀 약간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5월인데요. 네, 4월 그리고 5월 중순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온이 굉장히 좀 높았었고 30, 네.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30도를 이미 넘어섰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날이 전국적으로 좀 흐려가지고 한 26도 정도 안팎이긴 한데 4월, 5월 우리나라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 지역, 인도 지역, 아시아 전체 지역이 지금 기온이 평년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바다 온도를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밑에 이 그래프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1981년부터 2023년까지는 지금보다 네. 다 바다의 온도가 좀 낮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올해 그래프인데 네. 바다 수온이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았던 게 바로 작년인데요. 네. 작년보다도 지금 더 높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발생했던 이제 엘니뇨 가 작년에 크게 좀 네. 발생했었고 지금은 엘니뇨가 물러가는 시기지만 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닷물 온도가 높은 데다가 특히나 동아시아 쪽 바닷물, 인도양 바닷물이 온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동남아시아 바다, 즉 서태평양이라고 합니다. 네. 서태평양이 지금 저렇게 뜨거워서 바다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 상승 기류들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게 되고요. 그게 우리나라 쪽에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쪽은 고기압이 자리 잡게 됩니다. 네. 그럼 이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 맑은 날씨가 굉장히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6월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 속에서 맑은 날씨, 그래서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평소보다 좀 강하게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지표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비도 작년보다 더 많이 올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가 폭염이 심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인도 아래쪽 인도양 바다가 뜨겁게 되면 이건 또 비랑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면 인도양 바다 기온이 굉장히 높으면 네. 우리나라 7, 8월 달에 우리가 흔히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말하는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인데 저게 강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고기압을 따라서 저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유입됩니다. 왜냐하면 네. 고기압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거든요. 그럼 저 시계방향을 따라서 계속해서 수증기가 유입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국지성 호우를 부르는 원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 여름도 이 폭염, 폭우에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겠군요. 정국 기자 잘 들었습니다. 큰 일교차에 반소매를 입은 시민들과 겉옷을 걸친 시민들까지 옷차림이 다양합니다. 4월 20일까지 예년 최고 기온 평균은 17.5도 정도인데 올해는 21.3도로 뜨거운 4월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중국 남부에선 지난 18일부터 4월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시가 물에 잠겨 고무 보트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 이재민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발표한 아시아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지구에서 가장 큰 지역이고 지난해 기상재해로 2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의 62%는 홍수로 숨졌고 폭풍에 의한 사망자도 1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지역 기온은 사상 두 번째로 높았는데 우리나라가 있는 북서태평양 바닷물은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수온 상승 속도가 전 지구 평균보다 3배나 빨랐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올여름도 평소보다 무더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아라비아해 수온과 동남아시아 부근인 서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3개국이 제공한 기후 예측 모델 결과에 따르면 올 5월에서 7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클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 강수량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WMO는 지난해 우리나라에도 피해를 준 태풍 카눈이 일본에는 1000mm 넘는 폭우를 쏟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재난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정구입니다. 강원도 강릉 안인해변.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 물수리가 살고 갯방풍이나 해덩화 같은 해안식물도 많아 환경부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그랬던 해변의 해안선이 움푹 파이고 생물 군락지와 탐방로가 사라지는 데는 2,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완만한 모래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제 키에 3배 가까운 사구가 통째로 깎여나가면서 그 빈자리를 그냥 둘 수 없으니 다른 데서 가져온 바위나 돌로 이렇게 임시로 채워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동해안의 난개발로 인한 해안 침식의 교과서와도 같은, 다만 너무 속도가 빠르다. 다시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삼척 초곡 해변. 캠핑장은 문을 닫았고 임시 콘크리트 벽은 파도를 못 이겨 기울어졌습니다. 아, 걱정되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래가 많아가지고 파도가 밀려오는 그게가 좀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모래가 없으니까 파도가 가까우니까 집들 위험하잖아. 두 해변은 지난해 정부의 연안 침식 실태 조사에서 각각 최하인 D등급과 바로 위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두 해변처럼 침식 우려 심각 단계 해안은 360개 해안 중 156개로 전체의 43.3%에 달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지난 34년간 한반도 해수면이 10cm가량 상승하며 파도의 힘이 강해진 것이 1차적 원인입니다. 댐이나 보, 항구가 새로 지어지면서 연안까지 내려와야 할 모래가 줄어든 것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해안 구조물을 만들어 사후적인 복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처럼 침식 원인을 파악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전에 막는 연안 정비 사업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